뭐야, 충분히 자동으로 들려. 호! 호! 요! 아, 코너 선반이에요. 야!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아, 이거 충격을 많이 주네, 이 집이.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모델 하우스에 와서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다소 지나치네. 반갑습니다. 자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경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지역하고 인연이 있는 후배가 이제 잠시 후에 도착할 텐데요.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요즘 후배들은 저보다 항상 이렇게 늦게 오네요. 네. 빨리 안 내립니까? 반갑습니다. 군기 빠져가지고 자, 인사 좀 드릴게요. 예, 제대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 군대 얘기를 그러니까요. 예. 좀 꼰대스럽게 잘했어요. 네. 제가 그 청주하면 네. 굉장히 그 인연이 깊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가수기 때문에 네네. 요 바로 옆에가 바로 네. 충북대학교입니다. 충북대 출신입니다. 제가 충북대학교를 네.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아주 예.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뭐 명문 네.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복대 자이더스카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난리 났어. 랜드마크지요. 엄청난. 예. 높이 한번 보세요. 높이. 이거 뭐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몇 층이에요? 지금 저희는 네. 20층. 아이, 예, 그 정도. 최소한 40층 넘어 보이지 않아요? 예, 어때요? 40층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딱 최고 49층. 아~ 청주 시내 들어오시는 분들 무조건 복대 자이더스카이 보고 들어오게 돼 있다. 이게 뭐 안 보일 수가 네. 없네요. 랜드마크예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계동 사이에 네. 예, 자이의 그 시그니처 공간이죠. 조경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자이의 조경 공간은 뭐 두 말하면 허리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미 10년째 지금 자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네. 일단 위치가 모든 집은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시기 적절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아주, 보세요. 예, 예. 바뀌어 있죠? 자, 산업단지 어딘지 아세요? 청주 산업단지. 예예예. 아, 산업단지 네. 굉장히 많은 또 대기업들이 네. SK 하이닉스라든가 LG 화학이 들어와 있는. 자, 바로 그 자리하고 산업단지 육거리 사이에 저기 보이죠? 이야. 바로 저기가 복대 자이더스카이 부지입니다. 야, 아니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충북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여기 살면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 거겠네요. 충북대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예. 저 직장 분들 있죠. 아, 그렇지. 직주 근접이 이제 이루어져. 아, 직주 근접을 알아듣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너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세요. 그거 하나. 직주 근접 알면 좋아요. 아, 그거 알면 합격합니까? 아니, 그것만 알아서는 되는 건 아니지만 예, 하여튼 예.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다. 그거만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경이죠. 저기 분들 절로 다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약간 여기 좀 약간 눈에 띄는 게 그 자이더스카이 바로 위에 지금 뭐가 재생사업 계획이라고 또 뭐. 아, 예리하다. 바로 위에. 좋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예. 연초 제조창이 예? 예. 문화제조창으로 바뀐 탈바꿈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이 지역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것처럼. 예. 저기 예전 그 1세대 그 저 공장 단지들이 이제 재생 사업에 의해서 완벽한 변화를 지금 도모 예. 중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예.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좀 생겼으면. 네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인데요. 예. 쉽지 않죠. 아, 그랬으면 쉽지 좋았을 텐데. 않아요. 저희 애들도 사실 여기 산다 그러면 네. 이 주변에 지금 보시면 네. 공원이 바로 있고.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그럼요.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학교도 많고 예,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근처에 어떤 그 대학병원 저희 또 자랑스러운 또 우리 충북대학교 대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대병원 예예 예. 그리고 그렇죠? 백화점도 잘 돼 있고요. 접근성이 보통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교통도 예전에는 그 청주의 그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가경동으로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시외버스 터미널도 보이시죠? 정확히 알고 있네. 예. 아, 저 동네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위로는 네. 직장이 네. 아래로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그럼, 어떤 그 재반시설들이 당연하죠. 대단합니다. 네. 예. 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매력적인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면 속단이에요. 어머,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네.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옮기자. 집을 장소로 자유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물씬 나고 있습니다. 어디 가니?
다 우리 홍상병 일로 오세요. 아니 어떻습니까? 아니 아파트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 이게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거 대박입니다. 아니 원래 그 아파트에 네. 무슨 작은 도서관 이렇게 네.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보셨죠? 이거 자세히 보세요. 교보문고에서 큐레이팅을 해줘. 아... 네? 국내 최고의 도서들만을 엄선해서 큐레이팅합니다. 그걸 아파트 야...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아니 겁니다. 제가 뭐 책하면은 사실 뭐 서경석의 병영인지 정말 그런 시덥지 않은 책만 보다가 이렇게 교보에서 큐레이팅을 해준 책들이면은 정말 그 장르별로 아주 필요한 그럼요.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 아이들한테 최고죠 최고. 집에 네. 있는 책만 읽어줘야 되잖아요. 더 힘들죠. 근데 그냥 나들이 네. 나가듯이 그럼? 나갔다 올까 이러면서 와서 도움될 만한 책들을 얼마든지 복대 자이더 스카이. 자이더 스카이. 스카이. 자이더 스카이. 예. 이것은 아파트인가 도서관인가. 오 좋아. 아, 이게 뭔가요? 자, 홍이병, 예. 그 커피 한 잔 좀 타봐요. 늘 먹던 걸로. 군대 있을 때도 그렇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더니. 그러니까. 원래 믹스 커피 드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스타일 아니신데. 형, 그 끊었어, 믹스. 아, 그래요? 그래, 좀 저 두껍게 좀 타줘. 두껍게 해? 자, 그 커피 좀 타면서 들으세요. 이게 네. 자이의 이 커뮤니티 공간은 뭐 최고인 걸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홍병장은, 홍이병은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렇게 책 보는 공간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 또 스크린 골프 뭐 GX룸 뭐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운동할 수 있고 책 볼 수 있고 커피까지 마실 수 있다. 됐니? 됐습니다. 그래, 한 잔 줘보세요. 약 올려보세요. 자, 어이? 자이. 자, 야, 허경환 닮았다. 자이. 아, 이거 자이의 시그니처 원두거든요. 아, 예, 이거 예. 예, 예. 자, 원두도 있어요. 자이. 와, 나 이거 네. 진짜 맛있다. 아, 이런 거 어디 카페 안 가죠? 갈 필요 없지. 너무 잘 해놨다. 서점 있겠다, 카페 있겠다. 예, 책 읽고 커피 한잔 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카페가 어디에 네. 그럼 위치를 하고 있다니? 아,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 아파트 근처에 있는 다른 공간이 아니라 네. 아파트 안에 있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 안에? 네, 작은 도서관 옆 바로 그 붙어있는 그 옆에 이런 공간. 도서관도 뭐 어디 저 아파트 그 나가서 있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아, 그러면 책과 네. 커피의 한 잔의 여유를 바로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지 내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 자이의 장점이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홍이병 네. 깊숙이 침투합니다. 아, 집으로 들어가나요? 네, 84C부터. 84C. 돌격! 예, 예. 야! 어? 오! 뭐야? 깜짝 일로 들어와. 뭐야? 중문이 자동으로 열려. 중문 있어요, 집에? 아니, 중문은 있는데 이게 자동 중문이죠. 난 처음 봤어요. 자이의 세심함입니다. 이게 양쪽에 숨막에 가득 들고 왔을 때 뭐 언제 누르겠어. 스르르 열리는 거죠. 겨울에 또 사실 이 중문 열어 놓으면 이 실내 그 보온에도 사실은 안 좋고 그러니까 알아서 열리고 닫히니까 이거는 와, 나 깜짝 놀랐네. 그나저나 홍이병. 네. 저 오른쪽 저기 이거 뭘 것 같아요? 뭐가요? 저 거울 같은 거. 아, 이게 뭐가 있어요? 아, 신발장. 열어봐봐. 신발장이 네. 있겠죠. 오! 야! 와, 이거 뭐야? 아, 너 리액션 좋아했다. 좋아. 아, 너 깜짝 놀랐어. 신발장이 아니에요. 창 들어가봐. 아니, 와, 이거 봐. 들어. 야! 그 짐 잔뜩 들고 들어왔을 때 어디다 놓을지 뭐 할 때 일로 들어가. 아니 현관에 이런 공간이 있는 집이 없는데. 이게 자이예요. 아니 네. 예전에 그 신박한 정리 제가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맞아. 현관에 막 놓을 데가 없어갖고 막 쌓아놓고 막 껴놓고 이 안으로 싹 들어가면 돼. 근데 신발장은 따로 있네요. 자기가 얘기한 거. 아~ 신발장 기본으로 있고 충분해. 요 밑에 요건 알지? 이런 건 뭐 이제 설명하기도 입 아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승 넣고 어? 아, 예, 예. 자동 중문이랑 이 수납 공간 때문에 지금 너무 놀랬어. 아, 근데 이 정도의 감동하기 이른데. 집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놀래나요? 넌 끝나지. 너 까무러쳐요. 진짜? 아, 어디부터 가요? 야, 이런 거 촌스럽게 왜 닫으려고 그래? 자동이라고 형이 몇 번 아, 형이래네. 병장님이 어?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자, 어디로 가? 홍일병 따라와. 자! 아, 엄청 넓죠? 예, 예, 예. 어때? 너무 쾌적한 네? 느낌이 들고. 쾌적하고? 예, 예. 이게 84C라는 게 느껴져? 아니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자. 뭐지? 왜 넓은 거지? 자, 눈 지켜떠봐. 자.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뭐가? 우물천장. 우물천장이 뭐예요?
이거 기분 이거 봐봐 이렇게 움푹 패였잖아요. 우물처럼 돼 있고 네. 메인등이 없어요. 이렇게 쫙. 아 그러네. 여기 등이 없네. 이게 자이의 또 특징 아니겠어요? 고급스러우면서 넓어 보이는 거. 여기 아 이게 우물천장. 중앙에 이렇게 이 등이 안 달려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훨씬 쾌적하고 넓어 그, 보이네. 움푹 패서 이렇게 왠지 이게 해동하고 싶잖아. 아, 그만큼 넓어. 아트월 그리고 포쉐린 타일. 아주 큼직큼직한 타일. 아 그래서 아트월이구나. 아니 그리고 창문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창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렇게 바로 양쪽으로 90도 예리하다! 붙여서. 예리하다! 드디어 캐치한다! 서당케!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게 거실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 그 거실은 훨씬 쾌적하고 넓어 보이게 돼 있어요. 채광 좋고 넓어 보이는 제가 것과. 다 신박한 정리에서 배웠습니다. 오! 신박한 정리! 맞아요. 예, 예. 여기 앉아있다가 바깥의 풍경을 다 보잖아요. 아, 라오나, 라오나. 비행기 지나간다, 비행기 지나간다. 아, 비행기 좋다. 지나간다. 좋다. 여기로 지나가네, 여기로 지나가네. 야, 양이 좋아요. 커트! 야, 네가 또 연기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아직. 야, 그래, 네. 아주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래. 사실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과 마주 본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한 교감이거든요. 우리 가까이 가봅시다. 예, 예. 주방, 예, 주방 보세요. 꼭 체크해야 돼요. 보세요. 자, 거실에 앉아있어 보세요. 그렇지. 앉아있어 봐, 앉아있어 봐. 너 말 놓니? 오케이. 오늘 메뉴는 뭐야를 해주세요. 오늘 메뉴는 뭐야? 아 시끄러,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이 느낌이죠, 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마주 보고 있으면 오늘 메뉴 뭐예요? 김치찌개. 나 여기. 어 배고파. 한번 또 먹어봐도 돼? 그럼 그럼. 아 뜨거. 마늘 있었어야지. 예. 개구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짚었어요. 예. 자, 홍이병 오늘부로 홍일병으로 승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이 디테일 이제 알아서 찾는구나 이 디테일 그렇지 잘 짚었다 홍일병 콘센트만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USB에 C타입까지 다 있어 아 예리하네 야 이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안 보이나요? 자 이거예요 이거 야, 이 세라믹 상판 요거 지금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표면의 느낌이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네. 요 세라믹 상판 요 요렇게 딱 맞는 거 구하기 쉽지 않잖아 아 사이즈를 네. 그렇지 자이에 신청하면 요거 맞출 수 정확하게 있는 맞춘 거 아 그리고 사실은 요 조리대의 어떤 그 느낌과 이렇게 그렇죠. 이어지는 게 사실은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너무 좋아 주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니까 이야. 더 안락한 느낌 나잖아요 아니 주방 네. 창이 이게 또 엄청나네 엄청나지 여기가 아주 창 환기하고 채광 이런 건 정말 그리고 넓어 보이는 느낌은 최고예요 우리 저 홍상병 여기 좀 보세요 수납 공간이요? 네, 요거 좀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 짜잔. 이야. 이거 어디까지 열리는 한비로? 웬만한 데는 여기까지 열리거든. 얘는 거의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서구적인 스타일인데 이거? 그렇지. 쭉 당겨보시고. 네. 스페인 이거 시금치. 아, 블룸이에요. 뭐? 오, 너 아는군요. 유명한 거예요. 그럼요. 예, 예. 수납 공간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네. 이게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알죠. 야, 그럼요. 이게 없으면 막 저 안까지 손 집어넣고 막 난리 납니다. 자. 그렇지, 그거지, 그거지. 여보, 빨리 좀 달라니까. 가만 있어봐 좀. 여보.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냥 자. 쓱. 한눈에 보입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 그럼. 그렇다면 여기만 이러냐? 네. 하, 아닙니다. 또 다시 깜짝 놀랄 만한 걸 보여드립니다. 아, 뭡니까? 자, 이쪽으로 잡시다. 네. 아, 코너 선반이에요. 자! 야! 야! 아, 야, 약간. 신출내기 쇼! 네. 와, 약간. 자이 TV 첫 출연. 네. 각 국가별 조미료가 다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이거. 야. 야. 잠시만, 놀이동산 왔니? 아, 너무 신기해. 나 지금 작업 빼다 놀랬잖아요. 네. 아, 이건 다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숫자로. 야, 기가 막힙니다. 뭐, 기본이에요. 이건 이제는 우리 자이 TV에서는. 아, 기본이라고 보시죠. 여기 또. 네. 그러면 너 시간 좀 줄 테니까 여기 좀 더 구경하다 올래? 아, 나 모델하우스에서 형. 살 수는 없었어요. 도시가스만 좀 넣어줘. 아, 인덕션이구나. 홍일병, 들어오세요. 아, 아 어떻습니까? 이게 뭐 결혼한 사람들은 알지만 네, 옛날 생각나죠? 예, 사실은 이 결혼하신 분들한테 침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예, 이 오른쪽 한번 보세요. 이거 벽 같지? 이건 옷장이 아마 열어보세요. 있을 것 같... 어!
우와! 우와! 야! 와, 드레스룸이 완전히. 근데 여기 진짜 넓으네.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건 처음 봐. 그렇다고 넓지 않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괄호도 있고,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아니, 웬만한 옷장을 놔도 이 공간에 이거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와. 거기서 좀 쉬다가 와. 어? 와. 야, 저 쑥, 깊숙이 들어갑니다. 잘 있나? 잘 안 들려요. 그래, 거기서 좀 쉬다가 와.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잖아. 아니. 야, 와, 나 깜짝 놀랐다. 잘 빠졌죠? 이거 너무. 드레스룸입니다. 아, 나 붙박이장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야, 여기 뭐 화장실과 샤워실. 아, 그리고 이제 침실에 붙어있는 발코니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분 같은 거 키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요. 뭐 빨래를 넣을 수도 있고. 아, 진짜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자, 홍일병 이제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합시다. 아, 자, 뭔가 좀 뭐 이상한 거 발견 못했나요? 뭐가 또 뭐가 있어? 자, 왼쪽 좀 봅시다. 어. 자, 이거 뭘까요? 방? 방문이에요? 이게 뭐야? 방일 수 있나요? 자, 열어보세요. 오! 이거 충격을 많이 주네, 이 집이. 아니, 뭐, 비밀의 방이 이렇게 많어. 자, 들어갔다 와. 아니, 다용도실이 이렇게 돼 있는 집이 없는데. 야, 이거는, 와.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고도 충분한 공간. 이게 가장 큰 용량이어도, 뭐,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당연하죠. 와, 형! 빨래판이 있어, 빨래판이. 그럼, 여기서 소형 빨래 같은 거 여기서 하고. 아니, 수납 공간이 이게 어마어마하네. 네. 세탁을 뭐 아주 그냥, 예. 야. 종류별로 싹 다 할 수 있는 거 다 수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홍일병. 자, 여기가. 오, 여기 왜 이렇게 넓어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기가 아이들에게 주는 보통 그 침실 3인데, 자기도 결혼해서 알겠지만, 결혼한 애가 어릴 때는 그렇지만, 좀 크면 왜 방 좀 넓은 거 주려고 엄마 아빠가. 그렇죠,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주면 돼, 처음부터. 이야! 와! 이제 여기, 뭐 정확히 찾아내. 와, 여기도 넓어. 여기도 넓어. 장난. 와. 그러니까 작은 방인데 드레스룸이 있어요. 와, 여기 숨겨진 공간이 너무 많아. 여기 막 들어가. 아이랑 숨바꼭질하기 좋겠어요.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까지. 깊어요. 네? 너무 놀라운 게 방에 양쪽으로 창문이 있는 방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참 창에 예민하구나. 요즘 현대 주거는 환기와 채광 정말 중요합니다. 자이는 그걸 그대로 그런 수요를 반영한 거예요. 아,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자, 이번에는 103A입니다. 살짝 봐봐. 아, 자동문이죠. 자동문은 당연한 거고. 자동 중문 기본이고. 이게 현관에 또 놀랄 만한 게 있겠지, 여기 또. 야. 여기 또 얼마나 넓으려고 그러는 거지, 또. 야,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 이게 또 있어주네요. 들어갔다 와. 너 뭐하니? 너 이제 알아야 척하면 착이잖아. 야, 자전거가 집 안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 가능합니다, 여기. 진짜 사실 자전거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뭐. 아, 모든 용품이 여기 다 들어가겠는데. 그렇죠. 운동용품, 자전거, 골프채. 아빠 거, 엄마 거 두 개 다 넣어도 충분해요. 네, 보스턴백까지.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비슷해 보입니다만. 아, 그렇죠. 있어야죠. 장식장 있어야죠. 이제는 저 주택 사냥꾼이 됐어. 정확하게 짚습니다. 여기 뭐 우리 서경석 씨처럼 트로피 많은 분들은. 아니, 전혀 얼마 안 되고. 우리 저 홍경민 씨, 예? 그 상 몇 개를 탔어요, 그동안, 그죠? 아, 여기 채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줘야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오고 갈 때마다 트로피 보면서. 응? 자, 이제 거실입니다. 이 거실도 조금 넓죠. 이 우물천장 일단 기본으로 있고. 아니, 무슨 미술관 같아. 이 아트월. 예? 아트월. 그리고 포쉐린 타일. 아주 큼직큼직한 타일. 아, 그래서 아트월이구나. 아, 그리고 이 창이 벌써 주는 어떤 그 쾌적함이 뭐. 아까도 물론 당연히 그랬지만 지금 여기는 더 넓으니까. 꼭 체크할 게 있어요. 뭐요?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그렇지. 네.
조명 내가 밝기 조절 한번 해보드릴 테니까. 어, 진짜요? 봐. 거기서 봐요. 조절이 돼? 거의 되지. 자, 이게. 어? 은은하고, 조금 더 은은하고. 야.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예. 띵, 띵, 띵. 야. 이렇게 미세하게 쪼개는 거 봤어요? 아니, 그날의 네.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이의 조명력이. 응? 대단합니다. 진짜. 라이트 파워. 예. 아니 홍병자 왜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응? 6인용 식탁이란 말이죠 네 이게 들어왔는데 6인용 식탁이 들어와 있는 주방은 사실은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쵸? 여긴 그냥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상대 형이 간과한 게 있는데 위 좀 한번 쳐다봐 주방에도 아. 우물천장 아 우물천장 기가 막히잖아 야 이거는 집들이 할 때도 사실 아까 네. 그 조명으로 분위기 딱 맞춰놓고 그럼. 여기서 집주인이 한 사람이 요리하고 여기서. 한 사람은 여기서 서빙하면서 손님들 맞이하고 그렇죠 1, 2, 3 마치 그 빌드업 축구를 연상하게 하죠 골키퍼가 수비, 수비가 미드필더 그렇습니다 네? 홍일병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가요? 저 포인트 단순한 등일까? 내려오는 건 알겠죠. 아, 분위기 맞춰서 영화, 이게 영화 너무 봤다. 공상과학 영화 너무 봤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 뭐야? 친구야. 자, 그만. 스피커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이걸로 킨다고? 아, 너 정말 창피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한 거지. 아. 자. 야, 넌 안무 좀 오랜만에 해봐. 아니, 그러면 집들이 할 때 음악 여기서 당연하지 위에서 걸어 딱 하고 있어. 와, 요즘 미치겠다. 이렇게 나. 여기서 그 집들이 때 그 손님들 초대해서 미니 콘서트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야. 너무 놀랍다, 너무 놀라워. 진열장도 너무 이뻐요. 기가 막히. 제가 터치 한번 해볼게요. 야.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아, 트랜스포머. 마치 아이언맨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닫아요? 아니 너 귀엽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모델하우스에 와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영상으로 아, 보는 거랑 이게 차이가 나요 아 이거 직접 와서 겪어보셔야 돼 내가 진짜 깜짝 놀라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나만 보고 있는 게 이걸 그러니까 자 홈바 느낌 좀 보세요 아 커피 머신 예 밑에 또 이렇게 하나. 또 은은하게 수납 공간 수납 충분하고 예. 이 수납 공간은 뭐 아까 네. 전에 봤던 것과 뭐 마찬가지로 하지만 좀 더 넓죠. 예, 굉장히 넓게 네. 성인 3명이 겹쳐 있어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공간. 아 잠깐만 이것도 열면 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없을 걸? 왜 없어? 있네. 블룸. 그래. 아 저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오늘의 요리는 무언가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재료 여기다 다 갖다 놓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촬영 가능합니다. 이만한 도마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놀 데가 없어서. 사실 이 주방에선 이 수납 공간. 아, 여기 또 뭐가 숨어있나 또. 깜짝 놀랄 텐데. 여기 또 숨바꼭질 아닙니까, 이것도? 그 정도는 아닐걸? 맞네, 뭘 아니야! 숨바꼭질이지, 숨바꼭질이지. 이런. 네? 와. 그 팬트리. 웬만한 그 식재료들 다 넣고도 남을 정도예요. 아니 그리고 이런 팬트리에는 원래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있어요 이런 팬트리에. 창문도 있어? 아, 봐봐요. 와, 대박. 음식을 아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환기까지 신경 쓴 와. 팬트리.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아, 당연히 좋죠. 예, 예. 확실히 예. 백삼이 조금 더 넓죠. 예, 아이고야. 있을 거 다 있고, 여기서 주목할 게. 역시 드레스룸. 아, 네.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난 봤는데도 또 놀랍네. 와, 대박. 그냥 이 방을 네, 내 방으로 쓸게 자기야 이러고 그냥 여기서 자도 돼? 아 그러니까요 누워도 여기가 충분합니다 그냥 내 방으로 쓸게 그럼?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173이거든요 야 이거 봐 아니 2m 누면 이렇게 일로 누우면 되지 장훈이도 누울 수 있죠 예, 예. 장훈이도 이쪽으로 누우면 돼 그리고 이게 참 자이가 세심한 게 여기 보세요. 긴 옷들, 중간 옷, 또 짧은 옷.
길이별로 수납할 수 있게 여기 셔츠. 이게 코트나 롱패딩도 응. 걸 수 있게끔 높이 조절이 된다는 높이. 게 일단은 지금 그렇죠. 너무 매력이고 스타일러를 놔도 될 만한 예, 스타일러. 스타일러 자리까지 싹 다 다 네 이렇게 또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시면서도 에이 화면으로 보면 다 넓어 보이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까 봐 근데 아 이거는 진짜 직접 겪어보시지 않고는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직접 한번 저 재질도 한번 손으로 느껴보시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누워도 보시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이게 사실 우리 저 공인중개사 용어로 임장이라고 하는 아 그래요? 임장. 전장의 임하다 아 임장 너 형님이 명심 안 하지 임장 중요하지 너 자꾸 내 말 안 듣고 아, 다지 너 야. 이 화장실 좀 보세요 아 욕실 야 이게 뭐 세면대도 이거 보시는 분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난 옛날에 느꼈지 그죠? 어. 근데 호텔식으로 지금 호텔식 카운터 세면대 아 이게 자, 야 여기 정말 야 대단하다 정말 자 오늘 복대 자이더스카이 경본 주택 투어 어땠습니까 홍상병?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도 100%를 전달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이런 뭐 벽지의 재질이라든가 이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오셔서 겪어보시면 그렇죠.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신 거 이상의 맞아요.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경석, 홍경민이었습니다. 자이 화이팅!